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올가을 들어서 첫 단풍 구경 겸 고산지대로다가 이렇게 산행을 왔습니다. 정말 단풍이 멋지게 아름답게 예쁘게 들어 있어 가지고 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전부 다 붉게 물들어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변이 모두 이렇게 울긋불긋 단풍입니다. 계곡에는 물소리가 이렇게 힘차게 들리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버섯은 식용버섯이 아니고 약용버섯인 상황버섯입니다. 개해 상황버섯을 제 1번으로 만났습니다. 자, 높이 달린 거 한번 보세요. 야, 아주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풍 속에서 이렇게 상황을 만난다는 거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개 상황인데 나이가 한창 젊은 노란색 등충을 갖고 있는 개회 상황버섯입니다. 자, 이쪽에도 나오고요. 이 밑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다가 두고서 또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단풍 구경과 함께 만나는 개상황 군락지에 와서 개상황 몇 개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개상황을 만났습니다. 저 우에 두 개씩이나 달렸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싱그럽고 싱싱한 것들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감사합니다. 산 정상 양지바른 것에 오니까는 단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단기잎이 이미 나왔던 것은 누렇게 단풍이 들고 새로 나온 잎은 새파랗습니다. 아주 싱싱하지만 조금 있으면 도로 겨울을 맞이할 것 같겠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을 조금 더 한 다음에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을해지만은 겨울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가 일찍 떨어지게 되겠죠. 자, 부지런히 산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약용버섯인 개회상황 대박자리를 하나 만났습니다. 우와, 좋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우와. 짠짠짠짠짠. 이거야말로 진진바랍니다. 쫙 해갖고. 아유. 보세요. 엄청 크죠? 야.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만나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물론 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상황버섯만 조금 채취를 해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오늘 개 상황 대박입니다. 이 정도면 대박이죠. 아까 그거 만난 거에다가 또 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야, 대박. 두 개가 상당히 두툼하고 아주 큽니다. 이야, 기분 좋습니다. 저 밑에는 말굽버섯도 하나 보이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굵은 개나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개 상황이 두 개씩이나 우선 보이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보이는 거는
두 개만 있고 죽어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야. 보세요. 우와. 정말 탐스럽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개상황버섯입니다. 드디어 송이과 버섯인 참부채 버섯을 하나 만났습니다. 겨우 하나 있네, 하나. 야, 이거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송이과 버섯인 참부채 버섯입니다. 한번 따서 보겠습니다. 아주 토실토실합니다. 자, 보세요. 생긴 모습은 완전히 느타리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버섯은 송이과 버섯으로 알려져 있는 버섯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버섯하고 똑같이 나오는 시기에 무슨 버섯이 있냐면 독버섯인, 그것도 아주 맹독버섯인 화경버섯이라고 있습니다. 그 화경버섯은 만나게 되면은 삼부채버섯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이 채취하면은 큰 잘못, 큰 사단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화경버섯에는 요 밑에 이 끝에 이 대부분이 약간 있으면서 여기를 잘라보면 속 안에가 까맣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갓 위가 약간 색깔이 자주색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다 색깔이 약간 더 윤이 나고 광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버섯은 화경버섯으로 맹독버섯입니다. 일단 나왔다는 거는 확인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이미 나왔다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참부채버섯도 아마 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네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말랐네요. 이 버섯이 안 나온 게 아니고 이 버섯조차도 올해는 흉년 같습니다. 이왕 온거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상황버섯을 만났습니다. 보세요. 이야, 우와, 대박입니다. 이만합니다. 어? 자, 보세요. 아주 정말 쓸만합니다.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서 나무와 함께 버섯 위에가 이끼가 달렸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찾아보면은 쓸만한 걸더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녀보겠습니다. 그렇지, 여기 유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잘 찾아보겠습니다. 나무가 아주 탐스럽습니다. 죽은 나무지만 이렇게 탐스러울 때에는 항상 상황버섯이 있다는 사실. 잠시 영상을 끄고 다녀보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 만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같은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색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죽어 있는 나무에서 이렇게 자생하는 상황버섯입니다. 보세요. 같은 나무에서 같은 시기에 자란 거기 때문에 갓이 거의 똑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 나무입니다. 보세요. 쭉쭉, 오우, 저쪽까지 드디어 또 발견한 자죽이. 자, 보세요. 이야, 양쪽으로다가 뻗쳐 나왔습니다. 상황버섯이.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잠시 후에, 채취를 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만난 계상버섯입니다. 야, 오늘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 응? 참부채버섯도 대박이고, 상황버섯도 대박입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정말 갈수록입니다, 갈수록. 보세요. 여기 이렇게 또 있죠? 와, 이쪽에도 또 있습니다. 이 나무를 어디 한번 또 훑어볼까요? 아, 우선 보이는 것만 먼저 채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만났습니다. 아주 완전히 초대박입니다. 초대박. 와, 보세요. 오우, 너무 좋습니다. 신납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해는 어느새 서산 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수월한 길로 나왔으니까는 하산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